우리나라 원양어선 한 척이 만선인 상태로 아홉 달째 대서양을 떠돌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연료도 다 떨어졌는데 이 배가 항구로 들어가지 못하는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표은구 기자입니다. 대서양 동남해역에서 메루를 잡는 500톤급 원양어선 인성 7호입니다. 지난해 10월 만선의 기쁨을 안고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로 입항하려던 이 배는 지금까지 공해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연료가 떨어지면서 침몰 위험이 커지고 있고 선원 15명이 먹을 식량도 바닥난 지 오래입니다. 기후 가는 배한테 뭐 남는 거 조금 얻어먹고 그러고 있었죠. 부식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상태가 건강이 안 좋고요. 이렇게 망망대해를 떠도는 이유는 해양수산부가 9개월째 어획증명서 발급을 늦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획증명서가 없으면 입항 과정에서 40억 원어치의 고기를 모두 압수당하기 때문입니다. 해수부는 인성 7호가 아르헨티나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어 불법 조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을 한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해요. 뭐 아이덴티티 정부에 확인이나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확인 절차 들어간 거거든요. 미국과 EU 등이 한국을 불법 조업국으로 지정하려는 마당에 문제의 선박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선사 측은 배타적 경제 수역을 넘지 않았고 아르헨티나 정부도 문제 삼지 않는 마당에 우리 정부가 자국 선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연하지 못한 행정과 손해를 감수할 수 없다는 선사의 고집 때문에 인성 7호는 위험한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SBS 큐입니다.